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속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송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향후 금리 전망이 담긴 연말 예상금리도 기존의 2.4%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발표한 통화정책 성명에서는 인내심을 가질 것이란 문구가 빠지고 대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간 인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금리 인상이나 인하에 모두 거리를 뒀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한 겁니다. 연내 최대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국내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연준의 변화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연준 방향을 늘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주요국 통화 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는 가운데 한은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할 수밖에. 이렇게 해외에서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금리, 국내 시장금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7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연내로 전망됐던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8월로 앞당겨질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